강동구 둔촌동에 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해 추진되는 것인데요. 둔촌동 지역의 생활 인프라 확충에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둔촌도서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둔촌동의 경우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잇따른 주택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 생활 인프라 확충 수요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둔촌동 일대 도서관 건립 논의가 추진돼 오다 최근 사업의 첫삽을 뜨게 된 겁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000제곱미터 규모의 둔촌 도서관엔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 교실과 종합 자료실,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자연공원과 농업공원 등이 위치한 둔촌동 일대 자원을 활용해 둔촌 도서관을 환경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자산 도시 자연공원 그리고 허브 천문공원 또 캠핑장 등 아주 자연 환경이 우수한 곳인데요. 이렇게 둔촌 도서관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간과 아울려서 휴식과 쉼이 있는 힐링 도서관으로 총 80억 원이 투입될 둔촌 도서관은 강동군의 구립 도서관으로는 여섯 번째로 2020년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